아파트 입주민이 또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며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에 멱살잡이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지난 9일 낮 이곳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려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멱살잡이가 벌어진 겁니다. 경비원은 자동차에 주차카드가 없어 입주민인지 확인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근무복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라. 그런데 그것도 지금 똑바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고 끌고다니면서 온갖 폭은 다 당하면서 이 나이에 뭐 이렇게 꼬넉을 치르고 이래야 됩니까? 다툼은 10분가량 이어지다 관리사무소 직원 대여섯 명이 말리고서야 끝났습니다. 서로 쌍방이 나와가지고 뭐 이래 보석만 오고 가고 있더라니까. 그런 대자리질은 조금 있어요. 뭐 접촉은 있지. 팔로 꼬 땡기고 뭐 해. 그 장면만 오지. 이에 대해 입주민은 상대방이 먼저 말을 놓아서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 해당 경비원에게 사과하려 했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확보하는 등 해당 입주민과 경비원에 대해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